거네. 왜 이렇게? 아, 나 진짜 가만히 저 사람 안 되겠어. 너무 힘들어. 연하들 장르는 아무나 못하는 것 같아. 진짜. 내 자신이 하면서, 아, 진짜 이게 가사가 이게 맞나? 이 생각이 들어. 감독님 웃고 계셔. 네, 안녕하세요, 애들이. 이게 너무 민망해. 민망해. 너무 민망해. 그러니까 이게 노래를 떠나서 그냥 민망해. 며칠 전까지 막 힙하게 막 헤헤헤헤 막 하다가 맞아? 막 이러다가 안녕요. 그래서 민망해. 무슨 피어싱 이제 스크래치를 하고서는 갑자기 막연한 기다리다. 아, 오늘은 자제해야죠. 오늘은 아련이를 다들 낯설었죠? 아니 인사하는 게 너무 민망해요. 안녕하세요. 박수를 너무 쳐주시는 거예요. 진짜 입이 망정이라고. 이 스케줄 잡히기 전날 내가 브이앱을 그렸단 말이야. 아, 나중에 가사를 못 외웠었어. 상위 못 외웠었지 그때도 이제.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라이브 들어주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. 근데 그 다음날 너무 빨리 왔지. 그다음날 연락오셔서 너무 텅 빈 무대를 입고 싶지 않았어. 왜냐면 나 혼자 멤버들의 빈자리를 누군가 소품이 채워줬으면 좋겠는 느낌. 나 꿈을 꾸나? 나에게는 그 발라드 방송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좀 래퍼니까요. 춤추면서 그 무슨 노래를 할 거면은 이해를 하는데 언니는 살았죠. 나도 지금 7년 동안 미더유가 제일 나에게는 발라드였는데 컨셉 미더유 이게 제일 나에게는 발라드였는데 야 약간 들판에서 나들이 부르다 온 더럽다는 거예요? 더럽다는 거예요? 아니 이게 이렇게 2절에 이러시면서도 이제 막 이렇게 된다니 껄렁껄렁해져. 지난이 빛나던 우리를 잊지 못해 그 계절을 지나 온 세상이 여기서 이제 막연한 기다림이 더 익숙한 두 손실 이렇게 돼. 이렇게 가 아닌 것 같아. 너무 이뻐. 너무 이뻐. 너무 이뻐. 너무 이뻐. 약간 휘인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. 뭔지 알죠? 휘인이가 좋아하는 스타일. 이거 저거 달려 어딘가 알지? 90년대? 이게 아니에요. 야 90년대는 달려야 돼. 뭔가 어디든가 접해야 돼. 안녕 눈물 딱 한 방울. 발라드에서 없어. 진짜 아무나 없습니다. 진짜 약간 껄렁한 아무도 앉을 수 없는 이렇게 앉을 수 없는 게 앉아있는 이렇게 앉아 이렇게 아 중요한 건 발라드로 내가 처음 쓰나 멤버들 중에? 최초는 카메라도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? 카메라도 돌려야 우리 미리 왔다 우리 맞춰봐야 돼. 드라이 때 맞춰봤잖아. 그쵸? 드라이 때 맞춰봤지. 드라이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. 너무 웃겨.
가성 있는 걸 맞는 거야. 아. 목이 너무 건조해가지고요. 제가 이렇게 한 번에 끝날 줄 모르고 수고하셨고요. 정말 이제 문별 프로젝트가 시작이에요. 뭔가 의지와는 다르게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로 부르게 됐는데 이 기회로 더 준비를 잘해서 마마마의 문별이 아닌 문별로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. 웨엄!